공유하는 야만인들의 삶. 책 제목이랑 똑같이 가면 돼.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길고 구조를 잘 봐야 돼.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야. 근데 이 의미상의 주어를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어. 그리고 또두 번째 진주어. 여기 의미상의 주어, 두 번째 진주어. 그리고 여기 의미상의 주어, 세 번째 진주어. 그럼 크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 의미상의 주어부터 해석을 하는 거잖아. 얘가 이거 하는 것은 흔하다, 이거지. 흔했다, 평범했다.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얘가 이거 하는 것은 흔했다. 그리고 얘가 이거 하는 것은 흔했다, 이거야. 근데 나머지 다 수식어구가 붙은 거야.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 세베쥐라고 나와서 야만인들이야. 야만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야만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의미가 아니야. 나쁜 사람들을 칭하는 뭐 흉포한 막 이런 게 아니라, 밑에서 여기 사모아인인들이라고 나와. 그냥 섬 사람들을 한다고 보면 돼, 섬 사람들. 그래서 세베쥐 야만인들 사이에서 그 남자가, 근데 어떤 남자냐면 음식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공유하는 것은, 그 음식을 어떤 남자랑 공유하냐면은 음식을 가지지 않는 남자랑 공유하는 것은 흔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주어, 여행자가 음식을 받는 것은 어느 집에서든이지. 그리고 못 간대야. 여기 목적어 없어. 그들이 들르기로 선택을 한, 가는 길에 들르기로 선택을 한 어느 집에서든 음식을 받는 것은 흔했다. 그리고 공동체, 동네, 요거잖아. 그래서 어떤 동네가, 근데 여기 하레스 하면은 밑에 시달리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형용사로 봐도 되고, 그냥 이거 동사도 있어, 괴롭히다. 뭘로 봐도 상관없어. 어쨌든 명사 다음에 PP나 형용사 오면은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잖아. 그래서 수동태, 괴롭힘 받는, 가뭄으로 시달리는,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동네가, 이거 하는 것은, 근데 수동태네. 부양받는 것은, 다른 이웃들에 의해서 부양받는 것은 흔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다 공통점이 뭐야? 음식 공유하고, 아무 데나 들려? 음식 받아 먹고, 마을이 약간 좀 붕괴됐어? 서로서로 돕고, 다 서로서로 돕고 산다, 이런 내용이지. 자, 그리고 만약에 한 남자가 앉아, sit down, 앉아, his meal, 식사하려고 숲속에서 앉으면 그는 수동태, 기대되어진다, 예상된다, 부르도록, call for이 요구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도록, 크게 누군가가 앉으라고. 얘 지금 call for를 보면 얘가 오형식 동사로 쓰여서 목적어가 오고, 잠깐만, 목적어가 오고 목적 보호가 온 거야. 꼬리를 물었지. 그는 예상되어진다, 부르도록, 요구하도록, 크게 누군가 와서 공유하라고, 같이 먹자고, eat, 그거 식사 말하는 거지. 그와 뭐 전에, 그가 당연히 당연하게 혼자 먹기 전에 또 공유하잖아, 그지? 그리고 서양 여행자가 말했을 때, 사무원 하면은 여기서 사무원, 그리고 헝그리 인디언 다 세베지를 가리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알겠지? 같은 사람이다, 같은 인간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한 서양 여행자가 말했을 때한 사무원, 사무원인에게 더 폴에 대해서, 런던의 더 폴에 대해서, 더 폴, 더 플러스 형용사 뭐야? 복수 명사잖아. 폴 피플이랑 똑같은 거잖아. 런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세베지, 야만인은, 세베지는 물어봤다. 인 명사 부사랑 똑같아. 놀라서 물어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음식이 없다고요? 친구가 없다고요? 살 집이 없다고요? 아니, 그들은 어디서 자랐는데요? 어디서 자랐길래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집 없어요? 근데 친구에 속한 집. 친구 집 있으면은 사모아인들은 다 같이 공유하니까, 아, 집 없으면 친구네 집에서 있으면 되죠, 이런 거잖아 지금. 그리고 이거 구조가 명사 다음에 ing잖아. 즉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잖아. 그리고 이건 자동사예요.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니까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지. which belong
to 해도 되고 다 써주면은 which are belong to 해줘도 되고 상관없지. 어쨌든 belong to 하면 뭐뭐에 속하다 이거잖아. 그래서 그의 친구에 속하는 그 집 없어요? 이렇게 그 hungry Indian 사베지 말하는 거야. 그 hungry Indian은 자 여기서 뭐냐면 배고픈 인디언은 그냥 뭐 하기만 했다. had, but, to 부정사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요청만 하면 돼. 배고프잖아? 요청만 하면 돼. to receive, 받기 위해서, 음식 받기 위해서. 즉, 그리고 여기서 however이 하지만 아니야. however인 접속사라면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 형용사 왔잖아. 그치? 원래 small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갔어. 그럼 복합 관계부사 아무리 모모일지라도 아무리 작을지라도 supply 공급이잖아. 비축량. 음식 비축해 둔 거. 그 음식 비축량이 아무리 양이 적을지라도 음식이 주어졌어 그에게. 누구 말하는 거야? 얘 말하는 거지. 배고파서 달라고 하는 애한테 누구나 다 줘. 만약에 그가 음식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no one can want, 아무도 원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자 no, 여기서 보면은 no can이 뭐야? can't잖아. can't. can't 우리 조동사 배울 때 할 수 없다 말고 또 무슨 뜻이 있었어? 뭐뭐 일리가 없다 이 뜻이 있었잖아. 그렇게 해석해. 그래서 아무도 원할 리가 없다. 음식을 원할 리가 없다 라는 말은 뭐야? 해설지에 나와 있듯이 음식이 아무도 음식이 부족할 리가 없다 이 뜻이야. 아무도 음식을 원할 리가 없어. 동안에 there is a corn 옥수수잖아. 옥수수가 있는 동안에 옥수수 어디든 마을에 어디든 옥수수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음식을 원할 리가 없어. 배고픈 사람이 없잖아. 저 옥수수가 내 거든 내 친구 거든 옆집 사람 거든 그냥 다 나눠 먹잖아. 그래서 옥수수가 마을 어디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음식을 원할 리가 없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공유하는 야만인들의 삶 그리고 세비지랑 여기 이랑 얘랑 다 똑같다.